안녕하세요. 구리 게레즈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 카존 라운드뷰 시즌 5 3호차 시공 완료하여 공차 보정을 위해서 이렇게 보정판을 깔았습니다. 보정판 까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제 뭐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에 날리지 않고 탱글탱글하게 보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철판 쇠뭉치를 보정판 위에 깔아서 보정판을 반듯하게 깔아주는 게 관건이죠. 대충대충 없습니다. 이렇게 보정판과 앞에 판 간격을 두면서 차 재원에 맞게 보정을 해주는 것이 구리 게레지의 남다른 보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정은 실내에서 박 실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됐을 때 완벽한 영상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차 보정합니다. 이제 여기 실장님이 비디오 P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라운드뷰 화면이 보여지죠. 그러면 보정 들어가서 자 로드마스터 누르고 사이즈 1.4 했으니까 1.4로 하시고 여기서 리셋 한번 눌러야 돼요. 리셋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디텍트 됐습니다. 몇 초 걸렸지? 좀 늘어졌네. 5초에서 리셋을 안 누르면 음흠. 보정이 아예 안 돼요. 보정이 아예 안 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리셋을 하고 해야 되네. 아니구나. 로드마스터 누른 다음에 리셋 눌러도 돼요. 로드마스터 누르고 리셋 누르고 사이즈 넣고 디텍터. 예, 이렇게 보정판이 이동돼 있으면 음흠. 보정을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리셋을 눌러줘야 눌러줘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지금 이러고 해봤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 한번 보고 음흠. 이런 식으로 돼요. 리셋을 안 누르면 이렇게 보정이 된다. 로드마스터 누르고 리셋을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정판 위로 올라오네. 그때 눌러줘. 그때 디텍트를 눌러라. 그러면 디텍터 누르면 한 예전에는 5초였는데 얘는 한 8초? 10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10초 옆에 쏙 들어왔네. 어플라이 그리고 어플라이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정 완료. 자, 그리고 본체 전원 빼서 리셋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보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화질 한번 보여드리죠. 정말 돌아버리겠네 정말. 카메라에 다 당겨. 얼마나 화질이 좋으면 정말 카메라에 안 남긴답니다 영상이. 진짜 이건 아이오닉 전용이다 전용. 돌아버리겠네. 실내에서 이렇게 휠 돌아가는 거에 타이어 트레이드까지 다 보여. 돌아버리겠다. 좌우 사각지대 뭐 전혀 없네. 다 보여. 진짜 모니터가 크니까 이거 몇 인치냐? 12.3? 더 커 보이지? 어휴, 미쳤다. 정말 돌아버린다. 요 핸들 돌아가는 것도 보이네. 그래. 됐고, 막 여기서 또 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밝아져서 설정 들어가면 뭐 탑뷰 좌우 이동도 가능하고 3D, 2D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파스 순정에서
후방 파스, 리어 파스 순정화면 갔다가 오 3D 이거는 조금 내가 보기 힘들더라. 운전해 보니까. 순정에서 후방. 자, 순정화면에서 보진 기어 전차면으로도 파스 드라이브. 드라이브 또한 전차면으로도 파스. 기가 막힌다 하지 마. 정말 미쳤어 미쳐. 됐습니다. 아이오닉 5 차량이 지고 간 카존 시즌 5입니다. 바로 앞에 실차 한번 바로 앞 200m 앞에 실차 영상 잠깐 찍으려고 나갑니다.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되고요. 사실 정말 좋다. 이게 12.3인치 14인치야? S보다 큰 것 같은데. 이런 전문적이지 않는 멘트는 날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파냐고, 씨. 이름 골치 아픈데. 아이오닉을 타봤어요, 이제. 까놓고. 자, 이렇게 달리면 또 꺼집니다. 그리고 비디오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운드뷰를 보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좁은 길 들어갈 때, 백화점 들어갈 때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요. 아주 죽인다 죽여. 저 잔디밭 끌려 가면 잔디밭입니다. 잔디밭 위에 올려도 돼요. 저 빨간 차 옆에다 세우면 돼. 그리고 거기서 찍었거든. 관리자님도 괜찮아. 관리자 아니야. 이야, 이야 예술이다 예술. 카존 라운드뷰 시즌 5 시공된 아이오닉 5입니다. 잠깐 영상 촬영하려고 이렇게 지오 삼계탕 본점에 본의 아니게 오게 되었습니다. 삼계탕 주인한테 죄송하고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나도 여기서 커피 많이 사 먹는다. 요 옆에 되는 것보단 좀 여기가 좀 3D로 보여서 별로 안 좋아. 좀 멀리 띄워서 돼. 일찍하게 돼도 상관없어. 괜찮아. 초록색이니까 눈에 필요가 없네. 그늘에도 되겠다, 그치? 그럼 뒤로 갑시다. 자. 풀 영상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서 기아 파킹으로 하고 순정으로 가지요. 다시 밑에 비디오 버튼 눌러주시면 브라운드 화면 전환되고요. 터치. 아이오닉 조명이다 이거. 이야,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아이오닉을 타신다고 하시는 분이 어라운드뷰가 안 달려있다. 이건 무조건 100% 추천드립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와, 끝장이 끝장. 바퀴도 움직이고 핸들 돌리면. 이야, 시즌 5 그냥 대박입니다. 그냥 이 영상으로만 봐도 대박입니다. 요거는 이벤트 녹화는 고속으로 달리다가 뭔가가 지나간 걸 찍고 싶잖아요. 그럼 바로 눌러버리면 15초 전부터 다 녹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 이거는 녹화 영상이고요. 녹화 영상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2D로만 녹화되잖아요. 이렇게 3D로 실행하시면 3D로 녹화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감기도 되고, 대감기도 되고. 자, 차량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지오 삼계탕으로 오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오 삼계탕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지오 지오하고 구리 게레지입니다. 구리 게레지. 구리 게레지에서 나와서
또 지호선교 탐으로 가는 영상입니다. 야, 아직 끝나준다. 앞에 지금 트럭 가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 보이고. 자,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이게 몇분 단위로 녹화, 아, 2분 단위로 녹화됩니다. 돌아버린다, 돌아버려. 자, 이건 지호상계통 올라왔을 때입니다. 녹화된 영상 재생하는데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나? 얼마나 좋길래 그래. 이거 한번 흔들어 봐봐요. 정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보다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소비자분이 그걸로 크레임을 거신다 그러면은, 그냥 환불해 줄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판매하는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매장에 갔었는데, 인판 차량들이 있었어요. G90도 있었고, 그랜저 신형, GN도 있었는데, 확실히 얘가 더 좋아. 그래서 저더 자신이 붙은 거예요. 카존 어라운드뷰보다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원하신다 그러면 다 취소해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컬러도 변경 가능하고요. 옆에 빨간 차가 있으니까 이거 뭐, 빨갛게 하나에 똑같네. 자, 이건 사각지대, 블라인드 뷰입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하지. 다시 흰색으로 돌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흰색 차량. 이렇게 또이 블라인드 뷰에서도 흰색 아이오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녹화 영상 한 번만 더 돌려주실래요? 그거 한번더 찍고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녹화된 영상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탑재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마이크로 SD 삼성 정품 256기가 기본 탑재, 500대 한정으로만 넣어드리고요. 500대 이후부터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00대 동안에 빨리 구매하소. 이렇게 3D로, 응? 탑뷰로 봐버리면 좁은 길 들어갔을 때 못된 사람들이 발을 넣는다든지 팔꿈치를 친다든지 이런 거다 잡아낼 수 있고요. 문콕을 잡아낼 수 있을까? 박 실장아. 문콕? 저 상시 녹화했을 경우에 자, 볼수 있죠. 문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여기 문 보이네. 문콕 보이겠다. 문 열고 닫으면. 자, 문콕도 잡을 수 있겠네요. 누가 차가 옆에 들어온 게 녹화가 됐었고 쿵 때리면 찍겠네, 옆에를. 오케이, 오케이. 와,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 이건 돌아버릴 정도입니다, 정말. 자, 이렇게 아이오닉5의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장착된 거 영상으로 한번 불러보셨습니다. 이것도 녹화 영상이에요, 전부 다. 꽃이 흩날리는 것까지 그냥 상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다시 어라운드뷰 화면이고요. 자, 후진 넣고 드라이브 넣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후방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 주차 라인하고 PDC까지 옆에 다 지원이 가능하죠. 이렇게 PDC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드라이브 넣으면은 또 전방도 이렇게 주차 라인이 예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순정으로 뿅 하고 돌아가겠죠. 근데 달려요.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펄스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한 15km 정도 나오면은 순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세요. 마무리하고 사진 몇장 찍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인 다 죽여 정말. 이 화각 어떡할 거야, 이 넓은 화각을. 정말 대단합니다. 카존 라운드로 시즌 5 사고쳤네, 사고쳤어. 자, 너무 좋아서 일단 끊자. 자, 주행 영상입니다. 이제 3D로 측면을 조금 돌려서 갈게요. 예, 좋습니다. 옆으로 완전 제낄까요? 운행 중에.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오닉이 안에 아이오닉이 있네. 내 안에 너 있다다 진짜. 카존 어라운드 뷰를 이 영상 화질을 이 렌즈에 담기가 아깝네요. 아까워. 안 담겨.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 타르기 기다려주네. 자, 이렇게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오닉 차량의 어라운드 뷰 시공한 영상을 쭉 봐오셨고요. 이거 보면은 시즌 5가 뭔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카존 어라운드 뷰 제품을 구매 원하시거나 장착을 원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지역별 총판 및 대리점들을 안내해드려서 안전하게 깔끔하게 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은 아이오닉 패키지로 155만원 부가세 별도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필요하시면은 170만원 되고요.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네비킹 구리 게르지 운영자였습니다. 아래 자막 나가니까 이렇게 비용 발생한다는 거 참고 한번 더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